그 이제 TM 텔레마케팅 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네. 해주시는 분들 네, 그렇죠. 그러죠. 근데 예. 그게 이제 그럼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2019년도부터 네. 했으니까요. 뭐 한 2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 네. 예,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제 책이라든지 제가 첫 번째 책이 청년백수에서 억대연봉 콜센터 팀장이 된 비결. 그게 네. 첫 번째 책이고, 네네. 이제 두 번째 책이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거. 네. 생초보도 TM 영업으로 10억 버는 비법. 예, 네네. 요게 책두 권인데, 네. 많은 분들이 네. 정말 감사하게도 네. 책을 보시고 네. 막 상담이 네. 더잘 된다, 뭐 아우, 계약이 더 네네. 잘 나온다, 막 네. 이런 문의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래서 제가 네. 정말 보람되고 네. 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인데, 팀에 대한 책은 처음이었어요. 네, 제가 TM 시작한 지가 한 10년 넘었거든요. 한 12년 차인데 처음 TM은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누구나 알 거예요. 누구나 무슨 전화로 뭐 무슨 뭘 가입해라 이런 그쵸. 게 오면은 일단은 되게 막 황당하죠. 두렵기도 하고 요즘에 이상한 전화도 그쵸. 많으니까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3D 업종이었습니다. 3D 업종. 그러니까 막 누군가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피싱 같은 게 많잖아요, 보이스 요즘에. 피싱, 예.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완전히 그 아무 그런 책에도 없었고 어떤 개인정보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이 좀 많이 높아지는 고소득 직종으로 해가지고 요즘에는 뭐 취업이 안 돼서 TM이나 해보자. 그랬는데 막 1,000만 원씩 벌고 막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막 저는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아, TM으로 돈을 버는 게 세상에 가능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많이 알아봐서 제가 출신이 제가 전공이 호텔 요리거든요. 그 호텔 쪽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직업이었는데 TM을 알고 나서 모든 내가 갖고 있던 직업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완전 깨버렸어요. 야,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영업직이라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만나서 땀 뻘뻘 흘리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TM은 시원한 에어컨에 겨울에는 뜨끈한 사무실에 앉아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있으니 이게 내가 세상에 내가 야 이렇게 많이 벌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뭐, 텔레마케팅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코칭을 한다? 이거는 또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게 코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코칭이 참 이게 제 비법인데. 아, 코칭에 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TM을, 코칭을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예. 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고객과 통화를 하면서, 통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은, 통화는 잘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TM 관련되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90%의 상담원들이 상담은 잘해요. 네, 상담하고 계약은 틀려요. 그냥 상담하고 계약을 하는 상담이 있어요. 두 가지 상담은. 적으세요. 우리 방송 보시는 TM 관련하시는 분들. 이거 몇천만 원짜리입니다. 무료로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만들잖아요. 그죠?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그 스크립트를 보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스크립트 내용 그대로 설명만 하잖아요. 계약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스크립트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스크립트 작가님, 스크립트 좀 해결해 주세요. 뭐, 스크립트가 어떻게 하면 뭐 계약을 잘할까요? 뭐 어떤 사람들은 꼴등이에요.
지금 생활비도 없어요. 네. 어? 그런 분들이 저한테 막 찾아와요. 책이나 유튜브나 제가 이제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김우창 작가 TV라고 그래가지고 네. 유튜브에 거기서 지금 구독자가 한 7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그 방송 보거나 제 책을 보거나 해가지고 찾아와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쓰고 있는 스크립트를 이제 갖고 오라 그래요. 네. 아, 저 뭐 뭐 쓰신지 이제 봐드릴게요. 네. 봐드리면 기가 막히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졸리죠. 아. 네. 졸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 적으세요. 네. 자 스크립트를 네. TM 하시는 분들은 스크립트를 짤 때 첫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 스크립트하고 그 고객 내가 상담하고 있는 고객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애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네, 네. 유치원 애들한테 뭐 그거 좀 비유는 그렇지만 유치원 애들이다 상대가 그럼 이게 너무 어려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어려우면 네. 안 되겠죠. 그렇죠. 쉬운 말로 바꿔야 네. 돼요. 첫 번째가 쉬운 말로 바꿔야 됩니다. 네. 어려운 말 많아요. 뭐 무슨 뭐 경제 용어 나오고 뭐 신문 뭐 어려운 얘기 나오고 무슨 뭐 지수가 어떻게 됐고 물가가 어떻게 됐고 뭐 10년 후에 복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대가 뭐예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이면 그 수준에 맞춰서 콜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 스크립트가 어렵다. 그러면 일단 찢어버려야 돼요. 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슨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한다. 네. TM은 종류가 많아요. 네. 뭐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보험이 있고 네. 뭐 카드도 있고 카드도 네.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입니다. 네. 건강식품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내가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네. 내 스크립트를 읽었을 때 일단 스크립트가 어려우면 안 됩니다. 네, 어렵지 않고 쉬워야 되고 첫 번째가 어렵지 않고 쉬워야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좀 그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업이 있다. 상대 고객이죠. 상대 네. 뭐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네, 네. 예를 들어서 사무직이다. 사무직 멘트가 있겠죠. 네, 네. 사무직에 맞는 멘트를 넣어줘야 되고 내가 통화하는 사람이 주부예요. 그 가정 주부들이 겪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나 어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네. 자녀를 키우는데 앞으로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50대 퇴직자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건 뭡니까? 내가 뭐 먹고 살 것인지 퇴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게 이제 취업 준비생이에요. 네. 그럼 취업 준비생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스크립트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거를 스크립트에 넣어요. 네. 근데 이거는 고객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2시간, 3시간 콜을 하고 1년 콜하고 5년 했어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네. 10년 했어요. 뭐 어떤 분들 20년 했어요. 나이 60대신 분들도 많이 네, 오세요. 네, 네.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하면은 깜짝 놀라죠. 아, 내가 지금까지 뭐 했나. 네. 아, 내가 이런 멘트를 이거 쓰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계속 쓰고 있어. 계약이 안 나와. 근데 이 멘트를 계속 쓰고 있어. 예. 그래 놓고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왜 안 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콜을 잘할 수 있을까? 네. 고민 속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 책이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네. 될 것 같고 TM은 코칭한다. 네.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분석을 해서 네. 콜 스타일을 분석을 해서 네. 그거를 교정을 하는 거죠. 멘트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세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세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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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멘트가 적응이 안 되죠. 처음이니까.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하면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면은 뭐 좀 많이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뭐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 꼴등에서 네. 저를 만나서 1,00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책에 나와 있고 네, 유튜브에 네. 다 올려놨으니까요. 네. 제 카페도 있어요. 네이버 카페 네. 한국 텔레마케팅 코치협회.
거기 들어가셔도 누가 얼마 벌었냐, 누가 몇 천만 원 벌었다 다 올려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도움 많이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 TM하고 TM 영업하고 다른 건가요, 이게? TM은 이제 TM은 네. 어떤 회사에서 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야겠다. 네. 그래서 만든 조직은 네. TM 영업이라고 그러고요. 아. 그리고 일반 TM 부서가 있어요. 네. 일반 TM 부서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SK텔레콤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상담만 CS 다산콜센터라든지 네. 이런 데는 이제 파는 게 아니죠. 그냥 네, 그쵸, 그쵸. 그냥 상담만 해주는 거고 일반 TM 부서는 뭐 고정급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 그쵸, 월급을 받는 네, 거죠. 뭐 네. 얼마 인센티브가 없고 네, 네. 우수 직원은 있어요. 우수 직원 네. 같은 거 있는데 인센티브 네. 월급이 많이 하지 그런 건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물건이 나왔는데 네네. 이거를 팔아야겠다. 네. 그래서 TM 부서를 만드는 게 그 네. TM 영업직이죠. 보험사에서는 보험 상품을 파는 네. 거고 건강식품에서는 건강식품 상품을 파는 거고 네. 뭐 핸드폰 부서면은 뭐 핸드폰을 팔아야 되죠. 그죠? 네. 기기 변환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이제 뭐 무슨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죠. 주식. 네. 그래서 뭐 주식이 좋은 정보를 드린다, 무료 체험을 한다, 뭐 이런 거를 네. TM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네. TM 영업하시는 분들은 급여가 천차만별입니다. 최소 150에서 최대 막 5천만 원까지. 기본급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기본급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기본급이 있는 회사는 수수료가 좀 작고요. 네, 기본급이 없는 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는 수수료가 좀 세고 그렇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럼 작가님께서 이제 TM 영업에 처음 이제 발을 들이시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네, 네. 제가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 듯이 네. 제가 이제 호텔 요리 쪽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강남 메리어트 2층에 가면은 네. 뷔페가 있어요. 네네. 원래 제가 그 뒤에서 식빵 쓸고 청소하고 네. 도마 닦고 네. 이런 거를 제가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호텔 요리라 그래가지고 네. 무조건 가면은 아 내가 뭐 모자를 쓰고 네. 앞에 가서 요리를 하겠지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웬걸 무슨 빵 날리고 네. 식빵 쓸고 네. 그리고 딸기 꼭지 따고 네. 막 이런 걸 시키더라고. 그거를 네. 이제 하다가. 네.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네. 갔다가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네. 해가지고 책에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직업을 알아봤어요. 네. 내가 뭐 먹고 살 것인가.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저한테 괜찮은 게 첫 번째 제가 어떤 직업을 볼 때는 네.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정년이 없음. 정년이 있으면 안 된다. 네.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일할 수 네. 있고, 내가 몸이 아프면 또 쉴 수도 있고, 네.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또 가서 일할 수 있고, 돈도 벌고, 또 6개월 일하고 6개월 쉬고, 이런 직업은 없을까? 네. 첫 번째예요. 네.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일단은 나가서 하는 거 말고, 네.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서 뭐 벤치 먹고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그냥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는 거. 두 번째. 네네.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고, 네. 겨울에는 난방기가 탁 네. 돌아가가지고 따뜻하게. 세 번째는 네. 소득이 좀 돼야겠죠. 좀 돈이 네. 너무.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고정급이 아니라 네. 예,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를 좀 더 주는 네.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고소득이 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네. 아이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아이가 있는데, 네. 직장 때문에 아이를 못 만난다. 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안 되죠.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는 거. 네. 네. 우리가 무슨 김밥집을 하려도 돈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TM 요금은 일단 돈이 없어도. 내가 무슨 뭐 2천만 원, 5천만 원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뭘 이렇게 체리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몸뚱이 하나 들어가가지고 책상 주고 전화기 주고 컴퓨터 주고 네. 뭐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첫째,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갖춰져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네네. 요거 하나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 하나 있어요? TMI밖에 없어요. 네. 네. 아 근데 그 정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TMI 정말 이 다섯 가지 조건에 딱 부합하는 직업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TM 영업이랑 인식이 네. 별로 좋지 않잖아요. 뭐 감정 능동이 심하다는 얘기도 있고 네. 뭐 일부 시사 프로그램 보면은 뭐 정말 너무 막대하는 고객들 너무 많잖아요. 거기서 네. 오는 스트레스도 크고 실제로 TM이 굉장히 감정 능동이 심하지 않나요, 좀? 그렇죠. 네. 그 TM은 네. 감정 노동이 심한 쪽은 네. 일반 TM 영업 쪽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내가 끊으면 되니까. 아, 예를 들어서 고객이 네. 진상이에요. 네. 이 사람이 막 아침에 대파 싸우고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전화를 받았어. 네. 그러면 아, 뭐라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냥 끊으면 돼요. 아, 자 TM 하시는 분들 적으세요. 네. 스트레스를 받는다. 네. 뭐 고객이 힘들게 한다 네. 그냥 끊으시면 돼요. 바로 끊으면 안 되고 얘기 좀 하고 네. 아 고객님 네, 제가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뭐라고요?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면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끊으면 다른 고객 그 시간에 다른 고객을 좋은 고객 많은데 이쪽에 좋은 고객이 이만큼 있는데 네. 그 진상 몇 명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 못하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못 끊는 TM 조직이 있어요. 네. TM 영업 쪽은 대부분 내가 알아서 그냥 고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고객이 좋으면은 이 고객하고만 3시간, 4시간 네. 통화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콜템 나오고 계약 나오고 급여 올라가고 억대 연봉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초보들, TM 네. 처음 하시는 분들, 네. 뭐 TM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뭐 힘드신 분들, 그런 네.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좋은 고객들은 내팽개치고 네. 이상한 고객 때문에 계속 전화하는 거야. 왜 안 받으세요? 전화 네. 드렸잖아요. 왜 안 받으세요? 네. 아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계약하신다고 했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여기 좋은 사람들 많은데 왜 거기다 대고 계속 얘기하냐고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네. 2,300은 그냥 벌어요. 아... 초보들, 특히 TM 영업 초보들은 네. 이거 하나만 알아도 네. 이 좋은 고객들하고만 상대하면 계약 네. 확률이 두세 배 올라가죠. 네. 근데 이상한 고객들, 네. 뭐 전화 안 받는 고객? 네.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상담들 있어요. 네.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네. 계속 하는 거야. 계속. 어? 됩니까? 이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고객 선별을 잘하면은 네. 일반 다산 콜센터라든지 일반 어떤 전화 못 끊는 거 네.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 네. 진상을 부려도 못 끊는 직업들은 스트레스가 심하죠. 네. 그래서 불쌍하죠. 네. 제가 뭐 좀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 불쌍하죠. 네. 못 끊으니까. 그래도 끊었다고 또 뭐라 그러면 점수 깎여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뚝뚝 그냥 끊어버립니다. DB가 막 수백 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맞다 그냥 맞다 버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